Nursing TV.여러분은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8강 B조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매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팀 전상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뭐 이제 뭐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자신들이 뽑은 대진표이기 때문에 약간 대진표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대진표가 좀 그러니까 포지션이 좀 좋다고 얘기 듣긴 합니다. 하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상대방이 지금 전상현 선수 상대하는 지금 게이스다 선수가 약간 마음을 비우고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사실 전 제일 무섭거든요. 특히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있을 때 멋있어요 이종 선수 이 마음을 비운 모습. 네. 밤의 황제 밤의 황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네. 킬리만자로의 수달 이종 선수입니다. 바로 이 복장을 하고 대구로 내려가는. 네. 아유 창피하네요. 네, 대구로 네. 갈지 아니면 정말 뭐 서울에 잔류할지 KTX 타고 가나요 저러고? 아니 근데 이 선수가 얘기해 보면 상당히 점잖하고 네 이렇게 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하지만 방송을 위해 네네. 네. 대구 복현동의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폭격기요. 네. 네. 아우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아 에이, 작작해야지 뭐 저것도. 네. 저희가 이거 리그 맞잖아요. 아 리그죠. 리그인데. 네, 네 분위기는 예능 느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선수도 자기를 어필하는 데는 저런 것도 맞아요. 필요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 수선 선수랑 같이 했었던 그 샤우 노숙이 선수도 그때도 이제 약간 그런 현란한 복장. 아 그럼요. 네. 그 전팀 전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 에디라고 몸이 에디예요. 아 몸이 진짜 몸이 에디예요. 그 16강 때 인터뷰 하는데 네. 전상현 선수 어깨가 네. 이만하더라고요. 제가 저게 미시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전상현 선수가 어깨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어깨 운동하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네 관리를 네. 왜 또 다이어트를 하는지 와 네. 한쪽은 뭔가 네. 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진짜 네, 리얼 카포에라 그리고 한쪽은 네 겉몸만 죄송합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러니까 비주얼 예. 네네 이렇게 바깥 비주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쌍카포에라와 킬리만자로 굉장히 단단한 어떤 캐릭을 사용하는 네. 그런 대결이에요. 자 승리하게 되면은 헬프 정문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쌍카포 그리고 진과 카지아를 사용합니다. 카지아 미시다. 맵이 중요하죠. 무한 맵. 네. 학교 맵입니다. 그 근데 이제 카포에라를 상대하는 방법은 이제 손병문 선수, 쿠단 선수가 다 막으면 된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눈을 구분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아, 어렵죠. 근데 거의 뭐 한 90% 가까이 그렇게 거의. 보여줬었습니다. 자, 수달 선수. 한쪽은 연습 중, 한쪽은 밤의 황제. 네. 타이틀이 확실히 갈려요. 그렇죠. 자. 잡기. 이거 어려워요. 네, 맞고 들어가야죠. 네. 네, 맞고 들어가야죠 일단은. 네, 리커버 에너지는 없습니다. 네. 먼트 돌려차기. 자, 가지아. 가지아가 사실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에디를. 나락 좋고요. 나락. 네. 자, 누우면 누우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누우면 할 게 없죠. 때리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때리고. 아, 또 걸렸어. 괜찮아. 다행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반시계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진이. 앞 곡괴 찌르기 일명 뻥발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정말 잘 그런 기술들을 좀 섞어주거나 정중선 안 들어가고요 자기 잘 풀긴 합니다만 정말 자 차사 한번 오죠 여기서 캔슬하고 끝자락으로 맞고 덮어 안 들어가고요 들어갔어요 힐타 참습니다 자동대로 찍기 족봉 마시고 좋아요 자 고보 먼저 돌려주기 다음에 나가면 마무리 끝났네요 오케이 자 일단 1라운드 먼저 가져갑니다 마신권 잡기를 딱 헛치는 순간 놓치지 않고 뭐죠? 뭐 하는 거죠? 잡기하다 뭔가 커맨드 꼬인 느낌? 경찰해야죠 네. 선글라스 끼고 그러더니 그렇죠 네 한번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지금도 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안 끼고 있어요 네. 지금은 눈 작더라고요 그렇죠 나라 마신권 좋아요 잘 때리면
잘 욕심내면 욕심쟁이 하면 끝납니다. 그래. 욕심쟁이네요. 아, 잘 때렸어요. 욕심쟁이였어요. 이대형 갑니다. 어 좋은데요? 케이스달? 네. 에 내가 보니까 완전히 오늘 작정했구만. 네. 욕심 언더플레이가 아니에요. 욕심은 오늘 욕심 잘 뜨거운 것 같아요. 오 차원이다. 어, 좋습니다. 웨이브 투돌. 자 하단 전성현 주저 약간 전성현 주저 정신 차렸거든요. 자 서팅 날려주고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이게. 잡기 들어가고 이거 잘하면 아 안 끝났어. 아 나 못 박았어. 자 토마스 들어가고요. 콤보 이거는 굳히기 들어가겠네요. 예. 네. 오 설마요 누워서 그냥 예 에디는 패시브가 느끼죠. 예 침대거든요. 에디 크리는 아, 마무리. 그래도 네. 한 라운드 만회하는 전기 전상 선수고요. 그렇죠. 그럼 한번 끌어줍니다. 그렇죠. 전상현 선수도 이제 게임 시티 알바죠. 아, 알바 출신이죠. 알바 길이 되기로요. 네. 알바 천국. 네. 헬프 선수 매니저고. 어 그렇네요. 네. 자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스폰하고 싶으시면 알바 천국. 그렇죠. 나를 주고 외부. 자. 아직 폭격기다운 모습은 네 아직까지는 네. 폭격기면 이렇게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공중에서 침투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 망했죠 이거는 야 이거 다 2대2 가네요. 2대2 가네요. 네. 2대2 갑니다. 자 아 이건 어 수단수는 이길 수 있을 때 이겨줘야 되거든요. 마시고 두 번 때릴 때 그 흐름의 물꼬를 아 모르나요? 아직도 모르나요? 이거는 이거 비판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방금 기술 정도는 알만했던 기술인데 오오. 네 잘 가다가 네. 끝나겠는데요? 아 1세트 허무하게 해줬어요. 마지막 라운드 상대에게 이렇다 할 모습 보이지 못하고 내주면서 전팀 전상 선수가 1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전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느낌이 온 게 아 크리스티 에디 잘 모르는구나 요 느낌 좀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오늘 쉽게 풀어가겠구나. 네. 요런 느낌. 처음에 너무 어렵게 갔겠다. 어, 느낌 아니까. 네, 네, 느낌을 좀 알아보셨어요. 느낌 아니까. 네. 일단 뭐 가르마부터 느낌 있잖아요. 네. 80년대. 아까 네.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갑니다. 두 번째. 세트 갑니다. 사실 뭐 은혁 딸마다 이런 소리 많이 나오거든요. 16강부터. 네. 약간 자.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 과연 케이스다 선수. 두 번째 세트는 어떻게 이걸로 타기할 수가 있을지. 지금 윈드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어,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예. 그리고 좀, 예, 좀 엄밀히 얘기해서 선수들이 맞지 말아야 될 기술을 맞았어요. 지금은 좀. 그러니까 자신도 좀 알 겁니다. 모르는 선수가 아닐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자, 진이 먼저 나오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 사 좋아요. 콤보 들어가요. 와! 콤보! 콤보 들어갑니다. 야! 아, 전 달아서. 아, 지금 욕심 부렸지. 전장대까지 때려서 아예 숨통을 끊으려고 했는데. 예. 명을 붙였어요. 갈라차기, 갈라차기. 자, 갈라차기. 이거 좋습니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수단 선수가 좀 잘하는 지금 전략 중에 또 하나는 복장을 비슷하게 갖고. 아, 그렇죠. 헷갈리게 하는. 뭐가 지니고 뭐가 선수들이 이런 거 많이 헷갈립니다. 네. 뭐가 지니고 뭐가 가지 않지. 특히 킹하는 플레이어들이 그런 짓 많이 해요. 아, 완전 짜증나요. 킹을 암호킹처럼 만들어놓고. 아. 암호킹을 킹처럼 만들어놔. 치사하게. 못됐다, 못됐어.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누구죠? 네, 있습니다. 아, 여기 나오진 않아서.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다행이네요. 네. 저 킹인 줄 알고. 그나마 얘네들은 네. 머리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1대1 라운드 기분 좋게 가져가는 전투 전상현. 네. 자, 갑니다. 잡기. 들고요. 얘는 좀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의 짜증도를 체크하는. 아, 이건 콤보 때리려고 했는데. 네. 이거 열지 않고. 저 하단이 끝자락이면 저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흘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저도 좀 크리 에디하면 저만 쓰거든요. 아, 못됐네요. 네. 그렇죠. 못된 건 돌고 돌아야 되니까. 아, 그럼요. 네. 배울 건 배워야죠. 날려주고 아! 저까지 끌고 오! 지금은 잘 끌었어요. 잘 했어요. 자 하단 빠지고 초풍 잘 안 맞아요. 여간 맞히기 어렵습니다. 가포에서는 네, 눕기가 패시브이기 때문에 안, 앉은뱅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약간 난쟁이족이에요. 앉아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풍신류들이 가포로 상대하기 조금 애매한 면이 많이, 많이 있죠. 힘들죠. 많이 네. 힘들죠. 그렇죠. 오! 뛰었어요. 그렇죠. 자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만 벽까지 가서 패턴 한번 말 것 같은데요. 말로 갑니다. 아 근데 뒤로 자 이거 맞았고. 카운터 걸리면 끝나요. 이거 2라운드까지 네. 전진 전상에 쉽게 갑니다. 네. 오 쉽게 가요. 처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말 쉬운 기술
원초적인 기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스티 선수, 민정현 선수 나왔을 때 제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외길 인생을 달렸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패턴을 쓰더라도 카포에라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기술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기술이 뭐냐? 잡기랑 어퍼. 그게 왜 좋냐? 타이밍만 잘 맞추면 심리만 압도하게 돼버리면 지금처럼 상대방을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카포에라의 특징이에요. 아 이거 3대0까지 와 역가드! 역가드! 아우 자 실수 한번 있었죠? 네, 뭐 실수 있었습니다만 네, 실제 중파단 분위기를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지금 추돌 들어갔어야 되는데 추돌 못 넣었던 게 또 흠이라면 흠이고 어? 올렸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때리고 구르거든요 보통? 어? 구르는 거! 캐치했어요! 이거 끝나죠? 캐치! 어! 야 그래서 한 나도 살아남았어. 와 이렇게 선수. 되면은 역가도 못 때렸던 게 변수가 된 거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주마찰 들어가고요. 끊어주고. 주마찰 두 번 웨이브 아. 들어가서 아, 난 피해줬고요. 저 선수가 약간 무의식적으로 뒤로 구르는 게 약간 있거든요? 네. 물론 뭐 그 얘기 듣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아 지금 윈드맨 하는 척 하면서 네. 들어 올리고 바꿔서 와 너무 아파요. 콤보 실수 안 해야 됩니다 이번엔. 애매한데요? 아, 그쵸? 이 다음? 살았어요. 가지야 가지 각도 가게 해주면 안 돼요. 아 양잡! 아 너무 아 힘들게 정말 잡기는 네. 자 한번 오! 자 그럼 끊어주고 기원권 저 나락 안 하는 거 좋죠 그렇죠. 나락 했으면 날아가니까 자 오 시타 콤보 변형 한타까지만 넣어주고 거의 왔거든요? 추가 타자 마무리! 그래도 전진전사는 2세트까지 무난하게 가져갑니다! 전사 선수가 사실은 지금 끈적끈적하게 하는 건 없어요. 원래 카포에라의 장점이라면 이제 좀 뭐랄까, 끈적끈적하게 상대방을 좀 짜증나게 하는 이런 플레이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형태를 전사 선수가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포에라를 사용하는 선수 중에서 가장 화려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화끈하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경 선수가 그걸 약간 파괴하지 못한 듯한 그런 카지아가 문제예요. 카지아가. 아, 카지아가. 카지아가 좀 힘듭니다. 지는 사실은, 예, 뻥발이라는 이제 곡괴 앞 곡괴 찌르기라는 발차기가 있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게끔 할 수가 있는데 카지아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요. 그런 기술들이 네. 과연 그 해법을 오늘 매치 안에 찾을 수 있을지. 어쨌든 전진 전사에서 이번 세트를 가져가게 되면 헬프미 선수와 승자전에서 맞붙게 되고요. 네. 케이지다 선수는 이번 경기 패배하면 김현진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전상의 선수와 김현진. 아 헬프미 선수와 이제 이길 때 전팀 선수가 이기면 이제 헬프미 선수를 만나게 되고 지는 선수가 이제 김현진 선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기 정말 좋고 무조건 이긴 이겨야 되는데 네. 이어서 그 다음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케이스와 선수 2대0으로 몰려 있어요. 카지아가 사실 좀 수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워낙 또 대구 선수들이 공격적이다 보니까 네. 갑니다. 자. 더블 어퍼. 그러니까 끝자락이기 때문에 저게 좀 안 들어가거든요. 자, 잡기. 그러니까 잡기 횡이동 능력을 피하는 건 좋습니다만. 상당 좋고요. 넘어뜨리고 보통 안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카포에라 선수들이 이렇게 낙퍼, 그러니까 스케이에서 이제 눕기, 구르기, 가만히 있기 보통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은 종류가 있는데 카포에라를 이제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은 거의 다 이제 그냥 누워 있어요. 침대. 그런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타일 선수 같은 경우는 낙법을 쳐서 아 괴롭네요. 여기서 낙법을 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낙법을 쳐주면 사실 심리가 걸려준다는 거거든요. 자, 이 첫 번째 라운드도 역시 전투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딱히 달라진 모습은 없어요, 양 선수들. 카포에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또 내성도 있어야 되고 좀 참아야 되는데 전팅 선수가 공격하는 대로 지금 너무 받아쳐주고 있어요. 자, 저렇게 그러니까 계속 긁거든요. 이게 사실 카포라면 아무리 화려하게 공격하는 선수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캐릭 특징이 그래요. 아 그렇죠. 네, 캐릭이 사람을 만든다고. 아,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참아야 되는데. 캐릭 타이밍도 잘 노렸습니다. 네. 자, 옆으로 구르는 거 이번에 잘 노렸고요. 자. 아 교차에서 맞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고 어퍼 카운터 바운드 실수 아! 자 측면이기 때문에 콤보가 어려울 것 때문에 아직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지 자원이단 살렸어요. 자 콤보 측면 각도기 때문에 자 날려주고 아 아쉽네요. 아우 그래도 같이 맞네요. 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데미지는 나락이 더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락을 때렸으면 했는데 나락을 때리면 아마 축구정이 조금 힘들고 이제 대시하는 각도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네, 난이도 때문에 약간 안전함을 택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때 균형 유치를 맞췄는데 아 지금 보고 때렸어요. 카운터예요. 또 맞아요. 벽까지 갑니다 이거.
자, 아, 좀 어려워져요. 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눈으로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네. 자, 카지아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허용해 주지가 않고 있어요. 저팀 선수가 뭐 중간중간에 콤보슈도 뭐 나오긴 합니다만. 자, 카운트 나고요. 자, 2라운드까지 자 2대1입니다 3라운드까지 2대1 스코어. 이제 한 라운드만 더 가져가게 되면 전팀 선수가 승자로 네. 올라가요. 자, 승자전까지 지금 가기 위한 좀 확신이 든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에서 상대방은 카포를 잘 모른다. 어, 자신감이 네. 요런 것들이 좀 건져나고 있어요. 예. 거침없이 갑니다. 자, 레이지 많이 긁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 거침없는 너무 거침없다 보니까 레이지에서 어? 카운터? 여기서 눕는 거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눕는 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단 넣어주고 이 눕는 것 때문에 일단 벽에서 나온다는 게 카포에라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눕는 걸 아는데 눕는 걸 알아서 눕는 기술을 때리려고 하면 어퍼가 먼저 나오고요. 오, 지금은 잘 때리고 그래도 이번에 넘어갑니다. 2대2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래도 켄스타 선수가 아마 이 경기가 펼쳐지면 처음으로 초풍신권이 두 번째인가요? 맞았던 걸로 기억이 될 정도로 정말 뜨문뜨문 맞을 정도로 잘 카바를 했던 게 저팀 선수였는데 수세 선수가 그걸 잘 이제 비집어냈었어요.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오, 아, 아쉽네요. 이거 뜨는 거였거든요. 예, 바운드 들어가면 상대방을 바꿀 게 이렇게 바꾸지 않고 에너지를 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아쉽긴 합니다. 단순 아 어려워요. 카운트. 어려워요. 자, 이걸 잘 바꾸면 돼요. 바깥에 바꿨는데 여기서 잘 막 한 번만 막으면 돼. 한 번만. 그죠? 병! 병! 아! 끊어지고 어! 아직 몰라요. 여기서! 여기서! 아! 잡아내야 돼! 못 잡았어요!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해서 양자! 아. 마무리되네요. 3대0 전팅 선수가 3대0으로 케이수아 선수를 꺾고 네. 승자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러면 헬프미 정원주 선수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되겠고요. 아쉽게 패배한 케이수아 이기용 선수는 8라전에서 전시진 승자인 잡다 김현진 선수를 만나게 됐네요. 아, 카포에라를 당해낼 수가 없었네요. 이기용 선수 같은 경우 일단 쌍카포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네. 타 선수 대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네, 약간 아쉬운 모습을 좀 나왔고 알라도 사실 그러니까 카포에라 같은 경우가 왜 이제 선수들이 잘 진출할 수밖에 없냐면 고수 플레이어도 사실 견뎌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능력을 카포에라 이제 사용을 그러니까 카포에라를 사용하는 선수들은 못하는 선수가 좀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고수층이 좀 많고 좀 단점이었다면 고수층은 많았지만 입상권은 없었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전팅 선수가 지금 4강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킬리만자루스다 기용 선수 패자조 그리고 전팅 정상 선수가 승자조에 진출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승자전과 패자전 그리고 최종전까지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8강 B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